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제도 사실 시장에 많이 빠졌는데 네. 거기서 나 홀로 빨간 불을 켰던 SK하이닉스를 네.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좀 하게 될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를 계속 샀더라고요. 네, 뭐 조금 전에 또 밤새 미국 증시 이야기 잠깐 하셨겠지만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가 약간 하락폭을 좀 멈췄는데 그 중에 조금 반등폭이 조금 강했던 게또 속스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물론 이제 워낙 이제 9월 더불어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뭐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좀 어렵고 업황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하락할 때 가장 돋보였던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럼 이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수와 좀 같이 곁들여 보죠. 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제가 9월 16일이 보통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지수 고점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피고스를 잡아봤더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대략 7%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코스닥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10% 이상 상당히 좀 급락하는 900포인트 정도에서 8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기간에 조금 뭐 개인 매도도 있었고 외국인 매도도 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제가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의 상승률하고 수급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이 동기간 한 일주일 정도 되겠죠. 뭐 거래일수 열흘 정도 되는데 5.7%, 하이닉스는 3.43%. 근데 이게 3.43%가 6월 16일 이후에 잡아서 그렇지 만약에 9월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두 자릿수입니다. 얼추 두 자릿수가 오른 거고 그 그러네요. 다음에 네이버도 뭐 5.7%, LG화학이 가장 이번 주에 안타까웠죠. 예, 16%. 현대차도 사실 강하긴 강했는데 최근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면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수급이 보이는데요. 동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은 1,800억 매도, 그리고 뭐 LG,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좋게 봤던 현대차도 이번 주 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외국인은 매도에 노출이 됐고요. 기관들은 뭐다 팔았습니다. 거꾸로 삼성전자만 인덱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외국인 물량을 받아가는 수준이었는데 주가가 내렸다고 생각한 거 보면 이번 주 기간의 수급은 전혀 증시에 도움이 안된 거죠. 오히려 외국인의 핸들링대로 갔는데 가장 돋보이는 게딱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동기간 동안에 5,600억을 샀고요. 근데 여기서 거꾸로 기관들은 예, 참, 거꾸로 봐서 항상 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물론 오늘도 이제 장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개인들은 아침에 약간 반대 매물이 좀 나옵니다. 본이 차이반 타이반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그 물량 자체를 소화하는 거는 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기준으로서도 하이닉스와 외국인은 좀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엮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또 저기 가만히 있다면 또 다른 요인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저도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D램 그리고 NAND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16일부터 제재가 들어간 하웨이에 대해서 익스포저 노출도가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10%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익스포지라 그러는 건 이제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가격에서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 물론 이제 10월 중하순에 발표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게이 D램 가격이 보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말하죠. 현물 스팟 프라이스가 있고 픽스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컨트랙 말이라고 하죠. 예, 고정 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 추이를 한 최근 6년 동안 좀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제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 가격은 매일 실시간으로 표시가 됩니다.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반도체를 확인하는데 보면 보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이 고정 거래 가격이라고 이 실선으로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두 달인가요? 세달 정도마다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이게 항상 현물 가격이 약간 고정 거래보다 먼저 움직이죠. 이런 매달 실시간 그 달에 뭐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것이 고정 거래 가격이 쉽게 말해서 미리 뭐 지금 이거는 DDR4 8GB를 표준으로 보여드렸는데 이건 얼마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도매로 보통 물량을 매입할 때 근데 이게 10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근데 최근 이게 6월 달까지 데이터입니다만 이 데이터가 차트를 조금 우측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8월 달에 이 현물 프라이스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하이닉스를 분석하면서도 나쁘게 보는 거는 야, 8월 달에 현물 가격이 내렸고, 그리고 어쨌든 10월 달 되게 되면 지금은 이 고정 거래 가격이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내려갈 거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만 놓고 보면
뭐 9월달, 10월달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경기는 사실 그렇게 이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네. 3분기 앞서 이제 화웨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화웨이 제재 시작되기 전에 좀 화웨이 쪽에서 많이 땡겨왔던 물량도 있고 해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하긴 하는데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 시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도 보면 많은 국내 유수의 증권사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키움 증권 방송입니다만은 네. 타사와 같이 보면서 과연 증권사들은 세 가지 시각을 좀 봤습니다. 네. 이건 제가 증권사를 바로 지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키움 증권이 가장 최근에 낸 리포트를 제가 좀 확인해봤더니 키움 증권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좀 잡았냐 봤습니다.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어떤 하나의 기업을 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키움은 이제 DRAM 쪽이 서버용 DRAM 쪽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가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가 3분기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바로 전분기 2분기는 1조 9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는 6천억 이상 떨어지는 거고 사실 1조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는 아닌데 약간 2분기 피크 3분기 4분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3분기 실적을 조금 나쁘게 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이겁니다. 서버용 DRAM 쪽에서 수요가 부진하다. 예. 그리고 하시겠지만 낸드 부진하다는 이야기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1조 2천억의 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도 낸드 쪽은 오히려 적자를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4분기로 가게 되면 1분기는 좋다. 2분기, 3분기는 좋아. 1조 2천억 하는데 3분기는 1조 밑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키움만의 대부분의 그 애널리스트 보면 4분기 하이닉스 전망치는 1조 미만입니다. 또 떨어져요. 네. 네. 근데 그 왜 그랬대까지 이제 서버 디램 쪽에 막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뭐 화웨이 문제라든지 그래가지고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하다. 뭐 그건 뭐 우리가 주의하는 사실이고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대표적인 바이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바이트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등이 투자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 구글 클라우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버용 디램 쪽을 말씀드리니까 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서버용 디램 쪽은 하반기도 계속 부진하다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데 여기 턴어라운드를 본 거는 어떤 부분을 좀 봤냐면은 그러니까 내년 올해 겨울이 이제 바닥이라는 거죠. 내년 1분기가 좋아진다는 관점인데 물론 앞으로 이제 3, 4개월 넘겠습니다만은 일단 인텔 같은 경우가 서버용 디램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규 플랫폼이 대기 수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 키움 증권의 의견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3분기, 4분기에 절대적인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건 맞긴 맞지만 서버용 디램 쪽은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선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키움증권의 박여경권이 네, 맞습니다. 쓰신 건데 오늘 애톡쇼에 나와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네.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또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우리 살펴볼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다른 증권사 하나도 봐야겠죠. 예. 하나투자증권의 증권 좀 리포트를 좀 봤는데요. 이쪽에는 아예 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군요. 이게 조금 더 가시적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의 차이거든요. 네네. 그걸 말씀드린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기는 이제 뭘 봤냐면 오케이 서버의 드램 안 좋아. 대신 모바일 드램 쪽이 수요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모바일. 그래서 예, 모바일 쪽에 포커스를 조금 돌렸어요. 영업이익 추정치 비슷합니다. 예, 대부분 뭐 7조 9천억, 1조 2천억 정도니까 거의 증권사 컨센서스는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뭐 환율이 1, 2% 움직인 거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럼 뺍니다. 그래서 서버용 디램은 부진하는데 아시겠지만은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웨이들이 왕창 먼저 사나운 게 있어요. 네. 8월 달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 1조 이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뭐 스팟 프라이스 고정 가격처럼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평균 판매 가격은 내려갑니다. 디램이 한 9%, 낸드가 7% 내려가는데 그 뭐가 좋아진다고 봤더니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하웨이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인데요. 오히려 모바일 수요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스마트폰 쪽에서 삼성이라든지 중국의 오포라든지 비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쪽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장 결정적 이유는 7,500만 대 사전 주문 오더를 암시한 애플이 실제적으로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아이폰 12가 출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증권 쪽에서는 오히려 모바일 디램 쪽에서의 수요 회복을 상당히 포커스로 잡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여기는 이제 이거는 또 하나금융투자증권인데 네. 이쪽에는 이제 어디에 봤냐면 다음 주 화요일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당히 짧은 시각인데요. 네네. 저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이날이 아마 휴장일 겁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냐면 한국 시간으로는 30일 아침에 발표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네. 근데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주가 상강도가 보면 한 0.9 정도 나옵니다. 미리 한번 볼까요? 엄청 상승이 없네요. 거의 뭐 같이 움직입니다. 이 차트가 뭐냐면은 최근 6년 동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한국의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이는 것을 제가 주봉 기준으로 비교를 해드리겠는데 녹색이 마이크론이고 파란색이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이 보면 항상 하이닉스보다 선행을 합니다. 좀 안타깝고 서운한 것은 주가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건 상대 비교입니다. 절대 비교 말고 하이닉스가 지금 8만 원하고 마이크론이 50% 하는 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가격의 변동성을 상대 비교하는데 쉽게 말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이 마이크론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회계 분기가 우리는 3, 6, 9, 10이잖아요. 네. 미국은 마이크론 한 달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발표되는 게 사실은 6월달, 8월달 매출 가이던스예요. 실적입니다. 발표되는데 지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지난 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할 때 평균 가이던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빌리언이니까 55억불을 전망을 했었는데 컨센이 실제적으로 57억에서 62억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음 주 예정인 이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다는 거죠. 네. 이거 좀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 주 핫 데이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한국에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을 딱 봤더니 전년도 대비해서 43% 25% 증가를 했습니다. 어허. 예, 물론 하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 쉽게 말해서 아까 뭐 서버가 어쩌고 낸더 어쩌고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최소한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제 생각으로는 하이닉스가 실적을 확인하는 10월달까지는 하이닉스는 아마 조금 더 디램 쪽은 좋은 뷰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 네. 화웨이의 물건을 미국으로 팔지는 못하지만 저기 그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중국 내부라든지 이쪽에서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웨이 제재는 하나의 아까 지금 보면 뭐 선제적으로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덕이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이게 서버용 디램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모바일 디램 좀 좋게 말씀드렸는데 화웨이가 원래 또 스마트폰 쪽에서 상당히 그렇죠. 1, 2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웨이 이슈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로 뭐 수혜 간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러니까 화웨이 이슈가 만들어낸 3분기 실적에 하이닉스의 뭐 실적 착시 효과 전 이 정도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땡겨간 네, 선주문을 그 일회성으로 생긴 그 이벤트 그렇죠. 네, 그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저기 그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삼성전자의 상승은 지금 이제 약간 같은 기업이 1위인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으로 주가가 올랐다 보기보다는 결정적으로 뭐 5G라든지 퀄컴과 이슈, 그러면 브라이즌과 이슈,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네. 뭐 엔비디아, 퀄컴, IBM, 또 스마트폰 네, 이런 쪽으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에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반도체 업종을 바라보는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통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올라가요. 어떤 때는 5G 관련주가 올랐다가 어떤 때는 파운드리 관련주가 올랐다가 또 뭐 최근 보면 또 스마트폰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이닉스 주가가 딱 움직이면 너무 심플하게 움직입니다. 바로 반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아마 우리는 10월 초순에 이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하고 움직이게 될 건데 제가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는 적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일단 플러스 요인이 좀 크다. 이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물론 이제 국내 반도체 테스트 업체들이 보면 뭐 삼성에도 납품하고 하이닉스 납품하는데 약간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이 많은 기업들 좀 봤더니 보통 유니테스트, 엑시콘, 테콘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삼성전자 비중도 조금 높은데 근데 최근 주가 흐름을 놓고 보면 뭐 테스트라든지 유니테스트 물론 이게 좀 태양광 때문에 본 일이 조금 흐려진 건 있는데 유니테스트가 말이죠. 근데 최근 이번 주 움직인 힘을 봤더니 다시 반도체에 회귀하는 모습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